안녕하세요. 저는 글 쓰는 일을 하는 은유라고 합니다. 제가 글쓰기 수업을 다른 데서도 하는데 주로 낮이나 저녁에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아무래도 오전 시간에 좀 자유롭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멀리 올 수 없는 분들과도 글쓰기 수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. 예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,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, 지역이라는 공통된 기반에서,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데 수업이랑은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이제 다 전국 뭐 각지에서 오시고, 내가 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되는지는 않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 마을 공동체가 좀 더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. 네. 글쓰기요. 글쎄 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해보고 숙고할 기회가 잘 없고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글쓰기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앉아서 내가 경험한 일이 뭐고 그걸 기록을 하다 보면 자기 객관화를 좀 하게 되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죠. 그런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. 저는 성북구에 사는 홍선하고요. 미리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. 네. 작년에 작가님께서 여기 미리내에서 강연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작가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글쓰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하겠습니다. 글을 써보니까 제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더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듣고 아 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어서 좀 예 많이 재미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정릉동에 살고 있고요. 저기 은유 작가님 강의를 들으러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네. 은유 작가님 책 읽으면서 그 내용도 좋고 같이 이제 또 아이 엄마로 그 생활한 그런 기간 동안 적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더 호감도 생기고 더 만나 뵙고 싶고 했습니다. 네. 글을 쓴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.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내 글을 같이 읽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듣고 하는 이런 작업은 처음 했는데요.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나의 글을 같이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선 이거를 조금 더 배운 것 같아요.